아, 루시 하세요? 그러면 제가 정글에서 하겠습니다. 루시오하고 제네타는 같이 쓸수 없어요. 지금 제가 아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정글에서 하겠습니다. 수비니까 해도 뭐 딱히 수비 눈만이 수비는 좋거든요. 또첫 번째. 스킨 3개 빼고 다 뽑았어요. 스킨하고 감정 표현 합해서 보라색 3개 빼고 전설은 다 뽑았어요. 제 방송 풀세팅이요? 거의 600, 700 나갈 칠 텐데요? 모든 부가 기기까지 다 합하면 지금 의자, 모니터, 캠, 오디오 인터페이스, 뭐 마이크, 막 이런 거, 컴퓨터, 본체, 전부 싹다 하면 600, 700 넘어갈걸요? 살아있네. 정면. 아, 파라 극혐인데. 파라 원딜에 라인 없어요. 파라 사이드 뒤로, 파라 뒤로, 파라 뒤로. 오, 나이스 파라 다운.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요. 최대한 안 죽는 플레이 할게요. 소심하게. 나이스. 오, 나 죽을 뻔. 감사합니다, 하나님. 디바 로봇 캐피, 로봇 빠졌고요. 내가 할 일은 파라를 잡는 게 아니고 견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른 팀원들이 해줄 거라 믿고 저는 정크렛이 할수 있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파라 잡으러 다니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팔을 잡는 건 다른 팀원한테 맡기고 나는 견제를 계속 다른 팀원 다른 적이 못 오게 만드는 거죠. 호구 개피. 팔아 다운. 자리아 다운. 디바 사이드. 호구 혼자. 호구야 좀 죽어라. 파라 정면. 솔저 다운, 루시오 뽕, 루시오 뽕, 파라 다운, 거점 너프, 거점 너프, 자리아 반피, 아나 혼자 왼쪽에 있네요. 아나 다운. 라인 나왔어요. 사이드. 사이드 뭐야? 뭐야? 솔져? 솔져 빠졌어요. 2층으로 오는데? 2층으로 오네요. 상대 솔져 다운. 저희 하나 없어요. 자리한 저기 언제 올라갔대?
10초 정면 라인. 나이스. 일단은 무승부 확보. 점수 0대0. 공수 변경. 제가 다른 거 해도 돼요. 공격대 아, 아나는 좀 그런데. 제가 루시 해도 돼요. 아, 딜러 잘하시는 분 있으면 하세요. 제가 루시 해도 되고 탱커 해도 돼요. 탱커? 루시 질리셨나 보네. 제가 할게요. 저도 루시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 원래 라인 유지세요? 루시우를 워낙 많이. 근데 이번 시즌에 루시우 굳이 안 해도 돼가지고. 아나가 굳이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골라서 골라 잡는 거라서. 아나도 또 왼쪽으로 해야 하는데. 여기가 딱 내가 바라는 도시야. 모두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잖아. 일단 디바 쏠죠. 다리아 있어요 이 중에. 예. 상대 시메트라 있어요. 시메. 그 시메 있으면 저희 이쪽 싸움 안 돼요.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정면으로 가야 돼요. 정면으로. 시메 있으면 정면으로 가야 돼요. 시메에다가 원일이에요 상대. 상대 아나 원일. 저희 힐맨 많아요. 라인 돌침 빠졌고. 쟤들 둘이 뭐해. 아 심해 공차면 극혐 되는데. 마심에 꺼낼게요. 말씀해 가십니다. 다들 모이게. 상대 디바 잘라가지고 일단 한 가봐도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솔저 다운. 들어가죠 들어가죠. 예. 심했다. 어? 나이스. 심해 뽑으면 많이 심해 뽑는 게 좋아요. 지금 그 포탈 그거 때문에. 아 그래요? 틴즈 보내신 사람들. 저도 틴즈 아니신가요? 예.
지금 힘에 좋아요. 힘에 많이 좋아졌어요. 리메이크 되고 공심해가 오히려 수비 심해보다 더 좋을 정도? 아, 특수한 상황에 쓰면 그 엄청 좋아요. 엄청 좋습니다. 4300 찍고 갈까? 찍을 수 있을라나? 세 판만 이기면 되거든요? 근데 연승이라서 한 두 판 이기면 될 것 같은데.